젊은이가 쓰레기 더미에서 플라스틱 병 두 개를 주웠다. 기분이 매우 들떴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예술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아내는 그가 정말 배부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완성품이 나오자 아내는 당황했다. 부자는 보고 나서 높은 가격에 사겠다고 말했다. 이제 젊은이가 어떻게 폐물을 보물로 바꾸는지 보자. 먼저 미술용 칼로 병뚜껑을 잘라냈다. 그리고 다른 병도 잘랐다. 가장자리에 마커로 물결 모양을 그렸다. 그 표시를 따라 잘라냈다. 이 병뚜껑도 마찬가지로 잘라냈다. 병 입구 가장자리에 접착제를 한 바퀴 발랐다. 그리고 두 병을 맞붙였다. 아래쪽에도 접착제를 발랐다. 6cm의 바닥을 붙였다. 바깥쪽에 테이프를 한 바퀴 붙여서 보강할 수 있다. 먼저 약간의 페인트를 준비합니다. 잘 섞은 후 병 전체에 페인트를 칠합니다. 드라이어로 빠르게 말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칠한 두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다시 칠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고온 사포로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여기서는 주로 표면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금색 페인트를 한 겹 칠합니다. 정말 화려하고 빛나지 않나요? 그런 다음 아내의 옷에서 장식용 작은 보석을 몰래 가져옵니다. 하나하나 모두 잘라냅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는 병목 부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잘라낸 장식 조각을 바로 붙입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붙이면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하나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플라스틱 꽃을 가져와서 금색까지와 잎으로 칠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미적 감각에 따라 붙이면 됩니다. 이 젊은이의 솜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창의적인 병을 수작업으로 만들 수 있다니.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요, 팔로우, 즐겨찾기 해주세요. 저는 주주입니다. 다음 회차에 만나요.